안녕하십니까. 2월달 표준PC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나와 표준PC 진행자 이거성이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내할 새해라고 볼 수 있겠죠? 음력 1월 1일도 지났으니까 정식으로 2014년이 다가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늦게 오신 주인님 안녕하세요. 자, 어떻게 양력 1월 1일에 우리는 전부 다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여자친구를 사귀겠다, 뭐 돈을 많이 벌겠다, 무슨 무슨 계획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특히나 여자친구를 만들겠다라고 계획하신 분들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왜냐? 2월, 3월 하면 뭐가 있습니까?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아주 우리 솔로들의 염장을 지르는 데이데이, 러브러브한 날들이 아주 그냥 짜증나, 짜증나. 네. 아무튼 이렇게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은 긴장을 해주시고요. 하지만 이 계획을 못 이루신 분들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거, 우리 멀티미디어용 표준 PC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게임을 하시면서 이 솔로의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번 달에는 40만원대예요 가정용 사무용 표준 PC로 저희가 찾아뵙거든요. 어떠한 부품들이 채택이 됐는지 타이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칭 PC 매니저, 아니 PC 매니아, 그리고 PC 덕후라고 자칭하시는 우리 PD님, 또 우리 주인님의 말씀으로는 이게 이 케이스가 여자친구보다 더 예쁜 케이스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거는 도구 소리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되게 예쁘긴 예쁘네요. 다른 어떤 케이스를 봐도 이렇게 예쁜 건 없었거든요. MJ 테크놀로지예요. 에너지 옵티머스 G2, 그 다음에 엘런트 USB 3.0이거든요. 이름도 참 엘레강스하네요, 이 친구. 화이트 컬러를 채택하면서 글로시한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여기에 나비 이런 것도 있으니까 되게 냉장고 같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한 5년 전에 만났던 여자가 생각이 나는데, 그 여자가 이쪽에 있잖아요. 엉덩이 위에 여기에 나비가 이렇게 문신이 있는데, 갑자기 보고 싶어지네요. 이렇게 얇은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측면에 봤을 때 이렇게 USB 3.0 포트가 지원이 됩니다. 이거 딱 열려요. 그럼 여기다가 ODD까지 채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슈퍼라이트 마스터 SH224DB를 옵션으로 따로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구매하셔서 여기다가 따로 내가 필요하다 싶으시면 장착이 가능하다는 거죠.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실용적이고 예쁘죠? 이번 40만원대 가정용 사무용 표준 PC에서 두 번째 비장의 카드입니다. 바로 파워예요. 근데 요즘에 파워가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졌어요? 일단 정식 명칭은 스카이 디지털 파워 스테이션 3 PS3 M450 브론즈 80 플러스가 채택이 됐는데요. 이거 파워 진짜 대단합니다. 이번에 케이스가 아까 설명해드렸지만 굉장히 슬림하고 얇아요. 지금 케이스까지 같이 잡히죠, 비디님? 저게 들어가려면 그냥 일반 파워 규격으로는 안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했던 게 마이크로 규격, 마이크로 ATX 규격으로 된 파워가 필요했다는 점. 그런데 오! 지금 여기 화면 나오네요. 얘예요. M450W 450W 전격 출력을 자랑하면서도 엄청난 애인데 크기가 진짜 작아요. 이 안에 들어갈 정도니까 작은데도 엄청난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지금 아까 제가 정식 명칭에서 브론즈 80 플러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이거는 국제 규격이에요. 80 플러스 이상 되는 건 효율 자체가 80%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얘는 87%의 고효율. 엄청나죠? 조그마한 녀석이 효율은 엄청납니다. 뿐만 아니에요. 얘가 또 자랑하는 게 각종 보호회로 액티브 PFC, 여기에 독립된 듀얼 플러스 12V까지 해서 엄청난 애죠. 세 가지의 비장의 카드가 있었는데 벌써 한 가지, 두 가지 다 보여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40만원대 표준 PC인데 비장의 카드가 하나 더 있다는 거. 바로 저번 달에, 저저번 달에 보여드렸었던 SSD가 채택이 됐습니다. 엄청납니다. 박수는 이 정도에서 한번 박수를 우리가 쳐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일단 인텔 530 시리즈예요. 120GB짜리 SSD가 채택이 됐고, 읽기 속도가 540MB/s, 쓰기 속도는 490MB/s. 엄청난 속도를 보여주고, 부팅 속도 저번 달에 우리 실험한 거 보셨죠? 난리가 납니다. 끄는 속도는 더 빠르고요. 대단해요. 아무튼 이게 인텔이라는 브랜드까지 등에다 업었어요. 그러면서 5년 동안 무상으로 AS 지원해드리거든요.
5년이면 진짜 긴 기간이에요. 저도 여자친구 만나봤자 길어야 한 2년 만나는데 여자 한 번, 두 번 사귀고 또 갈아타고 할 정도의 시간은 되네요. 엄청 오랫동안 무상 AS 해주니까 그 점 착안하시면 되겠고요. 40만 원대 가정용 사무용 표준 PC다 보니까 이건 도대체 어디다 쓰면 되는 거지? 하시는 분들한테 소소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집에서 거실에 있는 TV 말고 내 방에 TV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TV를 따로 구매하시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거란 말이죠. PC를 사용하면서 TV를 볼 수 있는 그런 거 뭐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게 얘입니다. 이 친구는 알파스캔에서 나온 모니터인데요. 24인치 가장 많이 쓰시는 인치일 거예요. 그 크기로 여기에 HD TV를 지원해주는 단자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안테나 선만 딱 연결하시면 HD TV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또 보면은 여러 가지 단자들이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루레이 이 플레이어를 연결하신다던가 아니면 축구하는 위닝하는 오락하는 플스 있죠. 플스라든지 엑스박스라든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리모컨도 드려요. 방 안에서 누워서 TV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야 다른 거 나와 다른 거 나와 요걸로 하나로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은 CPU입니다. 역시나 인텔이죠. 인텔 코어 i3 4130 하스웰이 탑재가 됐습니다. 역시나 이 40만원대 가격을 감안을 했을 때 가격대가 워낙 비싼 i5보다는 i3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i3로 채택을 해드렸고요. 듀얼 코어의 동작 속도는 3.4GHz, 여기에 인텔 HD 4400 내장 그래픽을 채택을 함으로써 별도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40만원대 표준 PC라면 가장 제격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의 CPU가 탑재가 됐다는 거죠. 덕분에 이번 달 표준 PC에는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세! 근데 이게 뭐야? 옵션을 왜 넣어놨어요 이거? 그래픽 카드 안 들어가서 좋았는데. 자 옵션이에요. 그래픽 카드 필요하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EMTEC HV GeForce GT630 로우 프로파일 에디션 D3 1GB 혹은 길다 파워컬러 라데온 제품이고요. HD 6450 고그린 D3 1GB LPKPC 겁나기네 이름들 아주. 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LP형 그래픽 카드라도 나는 좀 필요하다. 어떤 게임이라도 좀 돌리고 싶다. 물론 내장 그래픽 카드만으로도 게임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큰 어떤 효율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옵션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겠네요. 자, 다음은 메인보드 차례네요. 우리의 친구 메인보드 ASUS H81MD 플러스 아이브라 이게 안되네. 아침이라 그런가. 지금 아침 9시도 안됐습니다. 플러스 아이브라예요. 그냥 이 표준 PC 이름을 저는 보라라고 짓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왠지 보라는 저 파란색 나비 무늬를 하고 있을 것 같은 그 문신을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마이크로 ATX 규격으로 인텔 하스웰 시리즈 CPU를 잘 지원을 합니다. 여기다가 이 케이스 USB 3.0 포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수 제품 중에 하나가 USB 3.0 온보드 헤더예요. 요거까지 장착을 해드리거든요. 게다가 이제는 뭐 다들 아시죠? ASUS의 고유 기술 중에 하나인 이 5X 프로텍션 기술. 뭐가 있었죠? 저번 한 10월인가 11월인가 그때 했었던 것 같은데 발음 좋죠? 5X 프로텍션. 자, 과전류 보호, 정전기 방지, 솔리드 캐패시터, 스테인리스 스틸, 여기다가 실시간 전원 관리 EPU까지 다섯 가지의 5X 프로텍션 기술. 예전 같았으면 이게 고급형 메인보드에만 채택이 딱 되는 건데 요즘에는 이 든든한 기술들이 저게 들어가는 작은 ASUS H81M0D 플러스 아이보라 여기에 채택이 됐습니다. 엄청났죠? 박수 한번 치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벌써 메모리를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오늘은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메모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리콘 파워 DDR3 4GB짜리 PC3 12800이 채택이 됐습니다. 실리콘 파워가 채택이 된 거예요. 이번 달 40만원대 가정사무용 표준 PC를 이제는 소개를 여기까지 해서 마칠까 하는데요. 너무 갑작스럽게 마치는 것 같죠? 직장인 여러분들은 아이들이나 또는 조카, 부모님들한테
이런 선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때 꼭 여자친구만 챙기지 마시고 조카 혹은 가족들을 챙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다나와 표준PC를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는요, 2년 동안 무상으로 출장 AS를 해드립니다. 여기에 동봉해드린 CD를 통해서 드라이버 설치부터 진단까지 한 번에 다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 부럽지 않은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표준PC는 자체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뭘 진화하고 있는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난달 여러분께서 댓글로 여러가지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뭐 제 옷이 똑같다는 등 어떻다는 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안티팬들은 그만 조용해 주시고요. 다나와 표준PC를 사랑하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말씀드리기를 계속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자, 이런 부분들은 좋아할 것 같다, 이렇게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의 100%가 남성분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죄송스럽게도 남자인 제가 혼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빠른 시일 안에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최슬기 씨가 오신다거나 이주연 씨가 다시 컴백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피디님 그냥 일반인이라도 데리고 와서 하면 안 될까요? 데리고 와서 같이 일반인하고 그냥 찬조 출연 같이 괜찮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만 그만큼 저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달 또 표준PC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